힐링하러 떠나보시죠. 일상에 지친 당신 떠나라. 아, 이게 혹시 소원이 없어? 머릿속이 이렇게 비워졌어요. 힐링하면서 또 자기의 꿈을 또 갖게 되나 이제. 힐링 여행 출발.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리 왔는데 제2의 고향이지. 내가 환자라는 생각 자체를 잊고 살아야 돼. 암을 이겨낸 건강고수의 8년차 산중일기. 자연에서 찾은 건강 비법이 공개됩니다. 여기서 이제 소풍을 끝내야지. 술 한 통에 2, 3만 원 한다면 이곳은 2, 30만 원 한다고 생각해요. 요거 한 병에. 버릴 것 하나 없는 이곳의 정체는? 매출은 얼마씩 부담? 대략 한 5, 6억 정도요? 억대 매출 올리는 특급 비법 대공개! 특별한 나무의 모든 것을 잠시 후 시골에 산다에서 소개합니다. 윤택한 여행 출발! 자, 인생의 네 박자. 이런가 저런가 박자를 다 맞추다 보면 말이죠. 분명히 그 안에는 쉴 공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은 힐링하러 떠나보시죠. 힐링하러 떠난 오늘의 여행지는 경기도. 쟤 뭐예요? 아니, 사람들이 왜 저렇게 누워있는 거야? 에? 이상한 종교 아닙니까, 저? 윤택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종교입니까? 산림치유 명상 종교라고 합니다. 산림치유 네. 명상이요? 네. 아니, 근데 어쩜 다들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 주무시는 것 같은데요? 아, 제가 한번 누워봐도 되겠습니까? 물론 누워봐도 되지만 네. 눕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뭐요? 목욕해야 되나요? 힐링하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힐링이 필요한 이유를 아는 것도 좋겠죠? 여기가 뭐인데요? 아, 여기가 스트레스 HR 측정기가 있는 곳인데요. 현재 스트레스 네. 측정해주고. 아니, 이 기계가요? 네, 그럼요. 끼시고 끼고 네. 편안하게 되시고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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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도 하시면 안 됩니다.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결과 나옵니다. 결과 나와요. 바닥 나왔어.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피로도가 상당히... 스트레스! 매운 아픔! 근데 지금 약간 피로하신 것 같아요. 피곤해. 네, 그러시죠? 숲에 가서 우리 한번 피로를 좀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 가야죠. 네. 바쁜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한 윤택 씨. 우선 맨발로 산행하면서 몸의 혀를 풀어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해야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모든 시민들한테 저희 산림치유 프로그램은 열려 있고요. 네. 시간만 내시면 됩니다. 단 조건이 있다면 미리 네. 예약을 해주시면 돼요. 예약. 그러면은? 네, 환영합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네. 천천히 조금씩 내쉬면서 모릅니다. 스트레칭으로 근육도 충분히 이완시켜준 다음 가져오신 매트를 가지고 네. 깔고 누워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편하게 누워있는 자세가 우리 해부학적 자세라고 하는데요. 다리는 어느 정도 벌리시고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게.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깊은 명상으로 마무리합니다. 숲의 향을 맡고 새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는데요. 도리도리. 이거 느꼈어요? 바람이 이렇게 가다 여기서 회오리치는 거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거 안 소공이에요. 느꼈어요?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쫙 그 가라앉는 느낌, 그 편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산 속에서 힐링하고 온 윤택 씨의 상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가 보세요. 올라왔어요. 스트레스 저항도가 매우 나쁨에서 지금 정상으로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주 정상. 아, 선생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자율신경 균형도가 굉장히 좋아졌고, 네. 그리고 이제 피로도도 정상에서 상당히 좋음으로 나왔네요. 네, 그래서... 에이, 숲에서 이제 지내니까 이 사람이 나네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숲속에서 아예 힐링을 하고 싶어요, 오늘. 네. 혹시 다른 산에도 한번 가보시면 다른 산에도 또 힐링 할 수 있을까요? 네, 좀 더 역동적이고 더 역동적으로 액티브하게 힐링을 느끼실 수 있는 산이 있습니다. 네. 가보시겠습니까? 가야죠. 네네. 역동적인 힐링. 야, 도저히 뭐 상상이 안 가는데. 어이 뭐야? 어? 호랑이를 잡는 사람. 어머, 어머, 어. 아니, 잠깐! 아, 이게 혹시 소리 없어? 에? 저희는 이제 소리 무술로 네. 몸을 힐링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어? 어? 뱀이고, 오. 호랑이도 있고요. 어? 이렇게. 오, 또, 또, 또. 소림사에서 10년 동안 무술을 갈고 닦은 오재호 씨. 맨손 권법부터 검, 창, 채찍까지 자유자재로 가능한 무술고수랍니다. 제가 휘둘러 봐도 돼요? 아, 해보세요, 해보세요. 아, 내 옆구리. 이거 하다가 사람 잡겠네, 진짜? 저도 배워볼 수 있을까요? 셰프. 네, 해드리겠습니다. 你好 어, 어. 가시나 다리를 처음에 네. 양 어깨 넓이를 벌리시고요 네. 여기서 쭉 앉으세요 쭉 앉으시고 네. 이렇게 오 힘들어 허리 펴시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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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넘어간다 이게 기마자세 마부예요 여기다가 여기 뭐야 이거 여기 엎지르면 안 돼요 머리 위에다 올릴게요 오! 하나 둘 괜찮으세요? 아니 누가 잡아당겼어? 위에서 밑으로 둘 이거를 제가 가만히 따라 해보니까 무술 또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머릿속이 맑게 비워졌어요. 이 소림사라는 게 말이죠. 네. 상상도 못 했거든요. 네. 어떻게 하다가 지금 소림사까지 가셨어요? 제가 칠삭동이로 나왔고, 오호. 제가 몸이 되게 안 좋고, 막 거의 죽을 까지 갔었는데, 네. 중국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소림사 공연을 네. 하는 거예요. 너 무술다운 걸 배워봐라. 그래서 저를 중국에 보내셨어요. 허약 체질로 태어나 죽을 고비까지 넘겼던 오재호 씨. 그에게 있어 무술은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든 힐링 방법이었던 거죠. 여기 좋은 힐링거리가 하나 있어요. 아, 힐링거리 또 있어요? 가보세요. 네. 예, 가자. 아니, 가만 있어봐. 여기, 어머! 이게 뭐예요? 아니, 이게 벌레! 네, 흰 점박이. 애벌레, 애벌레! 네. 아니, 근데 이거를 드세요? 야. 이거 생으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생으로요? 생으로 한번 드셔볼래요? 아,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공개 안 하는 건데 이거. 공개 안 하지 그랬어요. 공개 안 하셨으면 저도 안 먹어도 되잖아요. 편집해 주세요. 밑에 예. 네.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네. 한번 가보시. 이게 예. 약진해라고. 약진해? 예. 백숙에다 넣으면은 아주 좋아. 자연 건강 식품을 요리하는 방법. 말린 진해를 영지버섯, 인삼 등과 함께 닭 속에 쏙 넣어 삶아주면 세상에 둘도 없는 진해 삼계탕 완성! 거기에 고단백 저칼로리를 자랑하는 군뱅이까지 터도독 볶아줍니다. 드셔봐요. 아까 그거 아 이게 산에서
잡았잖아요. 양념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저 이 고추? 아니 아니 그냥 먹으면 네. 맛을 몰라요. 이거 하나만 그냥 딱 드셔야 돼. 터졌다. 어, 근데 번데기 맛이 나죠? 근데 번데기 똑같죠? 이거 아주 씹으셔야 돼요. 맛이 진해. 네, 약간 그 진한 맛 나죠? 응. 아유 진해. 이렇게 좋은 음식까지 먹으니까 말이죠. 더 힐링되는 것 같습니다. 무술로도 이렇게 힐링하면 좋은데 네. 근데 내 몸에 맞는 그런 힐링을 찾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 정도 추천을 해주신다면? 요즘은 그 동물로도 힐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동물과의 힐링? 예. 네. 알겠습니다. 떠나보겠습니다. 네. 잘하고 오세요. 뭐 동물들로 이제 힐링을 한다 하는데 말이죠. 얘는 도대체 어디 있는 놈이에요? 어디 있니? 나 여기 있어. 힐링해준다는 동물을 찾아 안성으로 출발. 네가 힐링하는 동물이니? 말이 안 들리니?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힐링하는 동물? 네가 힐링하는 동물이니? 맞니? 야옹이는 아닌 것 같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가 저 동물들과 힐링한다고 그래가지고 왔더니 말이죠. 네. 이 말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야, 이 친구 예쁘다. 예쁘죠? 네. 야, 말을. 아 그래요? 네. 이 많다면서 많이 힐링이 된 아이예요, 저 아이. 그래요? 네. 지금 장애 3급 감각통합 장애가 있는데 네. 저렇게 말을. 타요. 지금 다른 애하고 별 다를 바 없죠? 이렇게 봐서는 뭐 네. 오히려 선수 생활하는 아주 멋진 선수 같아요. 지금 선수예요. 선수! 장애물 선수 1호예요. 그래요? 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저 친구 때문에 말에 대해서 더 제가 공부가 돼요. 네. 아, 역시 말은 마음으로 타는구나. 선생님! 네. 하나, 둘! 그렇지. 어이샤. 유진님 나오십니다. 네. 이야. 우리 유진이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 유진이는 꿈이 뭐예요? 꿈이요? 승마 선수. 승마 선수? 이 재활 승마가 유진이한테 지대한 네? 이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재활 승마 없었으면 네. 아 지금의 유진이 모습은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아우 제대로네. 발부터 엉덩이 예쁘게 찍어주세요. 말은 굉장히 온순하고 또 친근감이 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반려동물에서도 개, 고양이에 이어서 세 번째로 인기가 있는 동물이기도 하고요. 정서나 행동장애 아들의 치유에 아주 적합한 동물이기도 합니다. 아, 유진이를 보니까 말이죠. 제 스스로 재활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유진이 말고 다른 네. 아이들도 한번 보면. 있어요? 네, 더 보면 네. 더 많은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원당으로 한번 가보세요. 원당에 가면 네. 재활승마 하는 애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유진이 화이팅! 유진이 화이팅!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치유의 목적으로도 만날 수 있다는 말. 재활 승마로 장애를 극복하고 활기를 되찾은 친구들을 찾아 떠나볼까요? 이 저기에 벌써 예, 말을 타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 그 재활 승마라는 게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말을 타면서 네. 교감을 해서 네.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신체적, 정신적 장애뿐만 아니라 네네. 우울증, 자폐증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아, 네, 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직접 교감하는 재활 승마. 자세 교정은 물론 심리적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네요. 좋았어.
동물들하고 같이 교감하면서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엄청 좋아하지. 네. 일단 동물에 대한 거부감 많이 없어지고요. 큰 동물을 봐도 무서운 게 없고 강아지도 좋아하고 네. 굉장히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아드님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어떤 게 표현할 수 있죠? 자폐 2급. 그래요. 이러한 재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어떤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엄청 도움이 되죠. 우리 애들이 네. 동물하고 놀면은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네. 많이 밝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 둘 주먹 내리면서 하나 둘 말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여는 법을 알아갑니다. 옆에 이렇게 말 잡아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저분들은 네. 이제 코치는 아니고요. 네. 이제 사이드 워커 보조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기승자. 그 사이드 워커는 정확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승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고 리더는 이제 말을 말만 이제 신경 써주는 역할이에요. 두 분 다 이제 봉사자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활승마를 할 때는 네. 봉사자분들이 안 계시면 네. 재활승마가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 저도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따뜻한 남자인데 저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누구든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됐어요. 왼쪽에서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어때? 아저씨 옆에 있으니까 저 든든하지 않아? 든든해요. 그래? 네. 고마워. 윤택 선생님 왼손 뒤로 조금만 당겨주세요. 왼손 당겨주세요. 이 손. 그렇지. 손 잡고. 자, 왼쪽으로 쭉쭉 돌지? 그렇지. 오, 좋았어. 가자. 그렇지. 갈 방향. 그렇지. 하이파이브. 좋았어. 우리 신고 우리 여기 멋있게 가는 구간이지?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보실 거 아닙니까? 네. 처음에는 말 위에 올라가는 걸 되게 무서워한다거나 네. 뭐 소리를 지른다 이런 게 있거든요. 예. 하다 보면은 점점 더 많이 나아지고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많이 보람을 느끼고 주말에 뭐 놀러 가거나 다른 데 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데 와서 한 번쯤 봉사하는 것도 아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일 같습니다. 잠시 후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리 왔는데 제2의 고향이지. 내가 절대 여기 못 떠나지. 안 떠나. 여기서 이제 소풍을 끝내야지. 선생님 손잡으세요. 손잡고 어디 가려고요? 손잡고 지금 포우라는 말 네. 몸에 물감으로 색칠해주고 알록달록하게 그래요? 해주고 몸에다가 그림을 하고. 그린단 말이죠? 네. 그렇지. 더 손가락 우와. 해도 되고 우와 나무도 없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학습일 거 있어요? 아이들 촉감놀이 하는 거예요. 촉감. 지금은 네, 말 털 방향이나 뭐 이런 부들부들한 촉감을 또 새롭게 또 느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색칠하면 예뻐지잖아요. 오. 교감을 통해 서로에게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 보는 시간. 선생님 뭐 해줄 거야? 사랑해요 라고 쓰는 거. 아 사랑해요? 말을 사랑해 주겠다고. 아 너의 다짐을 쓴 거야? 목욕까지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 애들은 말을 해줘야지 내가 말을 닦아줌으로써 좀 더 책임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두 달에 걸친 수업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상호작용하는 법을 터득한 아이들. 참 대견하지요? 말한테 당근 줄 건데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말한테 줄 거야. 자. 좀 더. 자, 한 번 더 해볼까? 한 번 더 해봐, 선생님. 와, 오, 잘 먹는다. 오늘 재밌었어? 네. 얼마큼? 엄청요. 엄청 재밌었어? 네. 그럼 다음에 또 하고 싶어? 네. 오, 좋아. 너무 재밌었어? 힐링은 함께 할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동물들과 함께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아마 기쁨을 얻는 게 아마 자기를 더 발전시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적의 건강밥상 지금 시작합니다. 우와! 야호! 자, 강원도 정선의 우리
정강구 스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과연 어디에 계신지 지금 한번 찾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늘의 건강구슬을 찾아 도착한 곳. 계곡물이 졸졸졸 노래하는 한적한 산골이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경치. 이 물소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파도가 갈매기가 훑었는. 멋있어. 아버님 왜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물놀이도 좀 해보자 하고 지금 여기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물에 있다가 또 산에 가서 힐링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바빠. 잠시만요. 물속에 계실 때 몰랐는데 그쪽에 큰 상처가 있으셨네요. 그래요? 보셨어? 배에 깊게 자리한 커다란 수술 자국.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암낭암 수술을 내가 11시간을 받았어요. 지금이 17년이지. 네. 그러니까 꼭 17년 됐네. 10년 됐네. 10년 됐네. 지금은 다 나으셨나요? 산에 와서 잘 살아. 그래. 자연에서 건강을 되찾은 주인공 이정석 씨입니다. 배가 아파가지고 응급실로 갔더니 몇 개월 못 살겠다 이제 전부 그렇게 했는데 지금 10년을 살고 있어. 약도 안 먹고. 이제 날아다닐 거야. 같이 날아요. 자연을 벗삼아 산 지 어느덧 8년째. 건강고수의 집은 어디일까요? 저기 제일 높은 봉우리 보이네요. 산 봉우리. 내가 그 밑에 700골기에 사르니까. 지금 그 말씀은 산회를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저 봉우리 밑으로 가야죠. 가시죠. 가시죠. 갑시다. 거의 산 꼭대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집이? 그렇지요. 와, 크리스마스 트리 할 때 쓰는 나무 아니에요, 이거? 태백산 군락지로 사는 거 주목나무요. 주목나무요? 예. 다 심으신 거예요? 그럼 누가 심었어? 전부 다요? 심지, 2000주요, 2000주. 이 주목나무를 키우면 나중에 경제적인 받침도 될 수가 있고. 여기가 집이에요, 아버님. 여기가 나 사는데요. 아버님 지금 이 산 꼭대기에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사시는 거 맞나요? 예스, 혼자 삽니다.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배달 와요? 꿈속에서도. 반론산 해발 700m 건강고수의 집을 소개합니다. 아니 근데 뭐가 되게 많아요. 많지요. 네. 여러 가지. 정동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놀이기구도 있고. 여기 이거 저 그냥 올라가. 아 무서워. 무서워. 아니야. 어마어마. 진짜로. 이거 튼튼해서 괜찮아. 나 진짜 낮잠 자고 싶다. 거기 있으면 낮잠이 그냥 스르르 올 텐데 잠이. 와! 아 좋다. 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너무 좋아요. 지금 미칠 것 같아요. 생활하는 방에 가서 한번 구경해봅시다. 움막집이죠, 움막. 그냥 내가 흙으로 토담집을 친 거예요. 이것도 아버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만들었어요. 들어가 봅시다. 우와, 진짜 집이다. 과연 건강고수의 산속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버님 진짜 집 같은데요, 진짜? 집 같아요? 오, 다행이네, 집 같아서.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약초 냄새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확 들고. 어머! 약 쑥이 저 걸려있어. 잘 맞추네, 진짜. 그러네. 이 쑥이 왜 이렇게 있는 거예요? 호흡하는데 기관지에 좋고 이래 잘 때도 그 향이. 아, 좋아요? 호흡하기도 부드럽고 좋아요. 와. 인체에 이로우니까. 그래가지고 항시 잘 때는 이 쑥 냄새를 맡고 자지요. 어머, 어떡해. 화장실이 여기 있어요. 나 혼자니까 편하고 좋지. 벽지를 사셨어요? 벽지가 아니고 이게 우리 저 소포 버릴 때 소포 싸는 소포지인데 그냥 내가 그냥 심심해서 그냥 싸가지고 발랐어. 되게 잘 쓰신다. 아니 좋아요. 진짜 집이네. 아버님 가족분들이세요? 아 우리 저 큰딸 결혼할 때 웨딩 사진이 그때 내가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야외였지 좀. 가족분들이랑 떨어지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버님? 지금 내가 2010년도에 왔으니까 지금 8년 차지. 안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으면 이제 가끔 왕래가 되니까.
내가 저 하모니카 좀 한번 들어줄게. 자, 감상하시. 아버님 못 하시는 게 없으셔. 아, 배고파. 큰일 났네. 아유. 진짜 어떻게 한... 산 중에서 내가 앞으로 내가 특별히 먹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좀 뜯어가지고 갑시다. 이게 인진쑥이에요. 이거요? 인진쑥이 겨울에도 안 죽고 살아있다 해서 사철쑥이라 하고 인진쑥이 이게 간에 좋아요. 이 인진쑥은 한방에서는 100가지 효능이 있는 약초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인진쑥의 메탄올 추출물이 항산화 작용과 항암 작용의 효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간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간장 질환에 아주 많이 사용했던 약재입니다. 어머님 못 뜯으세요. 민들레 뜯어요. 우리 저 수진 양 민들레 끓여주려고. 아, 그 이파리를 먹는 거예요? 네, 뿌리도 먹는데 뿌리를 캐면 얘가 돌아가시잖아. 위로 딱딱 요렇게 하면 끝이지. 이렇게 오케이. 자연 그대로. 민들레의 입가 뿌리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아니 도라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안 길고. 이게 자연산은 그리 크지도 않아요. 와, 그 크다. 와, 크다. 이거는 도라지에 민들레에 이 여러 가지 인진쑥 이렇게 먹으면 안 건강해질 수밖에 없게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 먹고 그러면 살도 빠지고 날씬해져. 다 거짓말이야. 살 빠지고 날씬해진다는 거 거짓말이야. 캐스니까 또 네 먹을래요. 배고파요. 먹어야지. 하나 둘. 이야 잠시만요 아버님, 이거 저희 먹기로 한 거잖아요. 나는 여기 들어가서 씻으려고. 아 놀랬잖아요. 물 색깔이 진짜로 차, 물 색깔이 좋잖아. 우와 이게 진짜로 아버님 차 같아요. 차 며칠 담가놓은 지가 며칠 돼가지고 이 약성분이 우러나. 그런데 이게 한번 담가놓으면 며칠 식어. 아무도 없는 산 속에서 나홀로 즐기는 약초 목욕. 정말 꿈만 같네요.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너무 좋다. 산에 이렇게 수영장도 있고. 아 좋다 시오. 아버님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하네요. 아, 좋다. 이게 쑥내가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 물에 적셔지니까 약간 향이 더. 네. 이제 밖으로 물 때문에 밖으로 우러나니까. 아버님 이거 이렇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3년도에 그때서부터 사용했어요. 이게 물이 흔한 그냥 버리는 물이니까 이리 받아가지고 여기서 씻고. 이 입욕제는 이제 피부에도 좋고. 또 다른 용도. 또 몸에 이제 또 여러 가지로 이용하니까. 이게 진짜 일석오조팔조 진짜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느낄 수 있네요. 자연과 진짜 하나입니다. 네 여기 좋아요 아주. 4년 전부터 약초 목욕을 즐겨왔다는 건강고수. 일주일에 세 번 자연과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니 아버님 어디 가시는데요? 아 우리 수연 양이 왔으니까 매운탕 좀 해줄게. 해줘야지. 산속에서 어떻게 매운탕을 해요? 고기를 잡으러 산 꼭대기 갈걸. 랄랄랄랄랄랄랄라. 고기를 잡으러 산 꼭대기 갈까. 우와 뱃살 너무 세. 뭐가 세 이게. 뭐가. 아버님. 아버님 괜찮으세요? 시원하다. 아버님 여기서는 보통 어떤 고기 잡아요? 피라미, 모래무지, 껍치. 유리처럼 맑은 물속 세상. 과연 어떤 것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빨리 이리 와. 옆으로 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와 고기 한대 발짝 놓쳐야지. 무서워 아버님. 와 잡는다. 잡혔어. 와. 잡혀줘. 잡았어. 잡았어. 아버님 이거 무슨 물고기예요? 피라미 암놈. 암놈? 아 전부 암컷이네. 이건 알베구나. 알베스. 오 귀여워. 통통하죠 그게 암놈. 안 있어요? 오.
비타민도 많고 영양소도 충분해서 굉장히 좋아요. 건강고수의 몸보신을 책임져온 물고기들. 자연인 건강고수의 밥상은 어떤 음식들로 가득할까요? 아버님 지금 뭐 하세요? 도리뱅뱅이면 만들고 있습니다. 도리뱅뱅. 뱅뱅. 뱅뱅뱅 뱅뱅뱅. 빵야 빵야 빵야. 이름도 재미있는 도리뱅뱅이. 붉은 빛깔이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어? 미나리. 미나리 미나리. 그걸 다 넣으면 미나리 향밖에 안 나. 나중에 전략 같은 거 뿌리면. 보기만 해도 얼큰하고 시원한 민물 매운탕도 완성되었습니다. 아버님 산에 오시기 전에도 집에서 이렇게 손수 다 음식 해드셨어요? 안 했지. 물도 내가 안 따라 먹고 물도 따라 돌라 한 사람인데 여기 와서 이래 생활하면 다 하게 마련이야. 산중 생활 8년이면 누구나 베테랑 요리사가 될 수 있다는데요. 이게 간장이 4년 된 간장이요. 그래 맛있어. 와 고추장이다. 이게 진짜 명품 고추장인데. 우와. 직접 담근 간장과 고추장으로 맛깔나게 버무린 민들레 무침. 이번엔 산에서 캔 약초로 차를 끓일 거라는데요. 아버님 지금 받고 계신 물은 어떤 물이에요? 아, 저 높은 산에서 바위 속에서 나오는 약수물이에요. 오 약수물요. 세 가지 약초가 어우러진 차 과연 그 맛은? 먼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색깔도 예쁘네. 와 도라지 향이 너무 좋네요 아버님. 진짜 건강해지는 기분이 나는데. 됐어. 잡아온 거랑 딴 거랑 해가지고 요리가 완성되었어요. 완성됐죠. 내가 저 물고기 잡아온 거 도리뱅뱅이 한 마리 줘볼까요? 제가 함께 잡은 물고기로 만든 도리뱅뱅이 정말 기대됩니다. 너무 고소해요.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맛이 나죠 생선에서? 양념도 좋고 또 고기도 또 그 맑은 물에서 깨끗한 물에 잡았고. 그러니까 여기선 밥 반찬 걱정을 안 해도 돼. 아무거를 뜯어다 해도 맛있어.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이리 왔는데 오히려 이제 지금은 일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도심에서 자란 민들레는 매연이나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길가에서 민들레를 채취하여 드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소화력이 약하거나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인진쑥을 하루 15g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잠시 후! 꿀 한 통에 2-3만 원 한다면 이것은 20-30만 원 한다고 생각해요. 10배요? 억대매 출 올리게 하는 나무의 정책 잠시 후 공개됩니다. 아버님 여기 8년 동안 계시면서 얻은 게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건강은 아주 최고지 뭐. 삶의 갈림길에서 있다가 여길 와가지고 제2의 고향이지. 자연이 좋다. 예! 이상인의 좌충우돌 시골 체험기. 시골에서 돈 버는 비법. 시골에 산다. 돈 버는 비법을 찾아 전남 장흥으로 떠난 이상인. 여기 주인공이 계실래나? 어? 저기 지금 무슨 장관? 초록빛 숲속을 지나 발견한 것은 벌? 가만히 보아하니 양봉 작업 중이셨군요.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제가 특별한 재료로 돈보신물을 찾아왔는데 그 주인공 맞으신가요? 아, 아니요 제가 아니고요. 네. 옆에 계신 이분이 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분은... 숲속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 김대일씨. 지금 보니까 벌들이 막 날아다니고 보니까 벌꿀로 혹시 돈을 버신 거예요? 소득이 될까 해서 했는데 네. 이게 소득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소득의 일부분이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걸로 다 하시는 게 아니고? 네, 네. 꿀 맛을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이제 따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오, 꿀이 줄줄 흐른다. 이야. 꿀 맛, 와. 꿀 맛이시네요. 와, 거의 저희 신혼생활처럼 달콤한데. 네. 아니요. 전공업자들이 최고로 치는 꿀입니다.
이게요? 예. 아카시아가 보통 한 통, 꿀 한 통에 2, 3만 원 한다면 네. 이것은 2, 30만 원 한다고 생각하시죠? 2, 3? 10배요? 네. 네. 아니 무슨 그래도 꿀이길래 그렇게 비싸? 네. 없어서 못 판다고요? 네, 없어서 못 팝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꿀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나오잖아요. 옆이요? 바로 여기 나온 거가? 아니 이거? 네. 아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도 벌들이 지금 꿀을 따고 있죠. 아 그러네. 아니 그러면 지금 이 나무를 재배해서 돈을 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 나무가 근데 도대체 무슨 나무예요 그럼? 간에 좋다는 나무. 간에 좋은 나무? 예, 술이 물이 돼버렸다는, 헛것이 돼버린다는. 헛것이 되면 그거는 헛개나무? 네 그렇습니다, 헛개나무. 지구자나무라고도 불리는 헛개나무는 예로부터 해독은 물론 간 건강에도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한 30만 평 중에 이쪽 단지화로 묶여져 있는 게 한 10만 평 정도 지금 여기 심어져 있어요. 30만 평 어마어마한데 여기서 네. 생산되는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체 합치면 100톤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100톤? 네.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대략 한 5-6억 정도요. 헛개! 5-6억? 네. 야, 이거 헛개 먹고 술을 깨는 게 아니라 정신이 헛개는데요. 꽃이 피고 열매를 따기 위해서 예. 열매용으로 식재를 해서. 근데 열매가 지금은 안 보이네요? 이게 꽃이 지고 네. 가을에 열매를 따는 거예요. 가을에? 네. 열매가 열려면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년 동안 소득 없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열매 딸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는 네. 거예요? 그래서 1년마다 수확이 가능한 네. 가지. 아~ 가지나 잎으로 네. 열매 여는 시기를 기다린 거죠. 저희가 잎하고 가지 수확을 할 거거든요. 아 지금요? 네, 어차피 네. 오셨으니까 좀 도와주셔야 돼요. 아, 저도 이제 또 왔으니까 비법 하나씩 배우고 가야죠. 네. 첫 번째 일선 도끼는 헛개 잎 따기. 헛개 잎은 작고 얇은 가지 수확용 나무에서만 채취합니다. 조금은 생소한 헛개 잎, 과연 그 맛은? 오, 써. 쓰죠. 네. 엄청 쓴데요? 네, 쓴데 계속 씹다 보면 단맛이 나요. 뒤에는 좀 단맛이 나네요. 네, 이걸 그냥 드시기보다는 고기랑 쌈을 싼다든지 아니면 부침개를 부쳐 먹는다든지 네. 쌉싸름해서 고기랑 같이 먹으면 네. 굉장히 깔끔할 것 같아요. 네. 헛개 잎은 건조 후 판매된다고 하네요. 이어지는 두 번째 일선 도끼는 가지 수확. 가지는 무릎 높이부터 잘라주면 됩니다. 야, 그럼 이거 가지를 잘라버리면 네. 안 올라오나요? 아니요, 또 내년에 네. 다시 또 이렇게 이미 맹화가 또 나와요. 아, 바로 나와요? 옆으로? 네, 내년에. 그럼 이 가지용 나무는 매년 잘라 쓸 수 네. 있는 거네요? 매년 잘라 쓸 수 있어요. 이거 한번 제 앞서 놔주실래요? 아우, 네. 제가 또 톱질 잘하죠, 네. 식으로 잘해갖고. 헛개톱 신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이! 야! 보통 손실 아니신데. 이거 무술로 연마하셔버린 것 같은데요. 야! 누구합니다! 와, 그새 많이 잘랐는데요? 네. 자, 헛개나무 나가신다. 수확한 가지는 작게 자르는 과정을 거쳐 판매되는데요. 약재용, 추출용 등 용도에 따라 편각, 직각, 파쇄로 구분합니다. 야, 여기가 댁이세요? 네, 여기가 집이에요. 우와, 완전 대굴인데. 아, 이것도 헛개나무로 네. 버려서 지어진 집입니다. 이야, 헛개나무 향이 난다, 나. 네. 아니, 근데 헛개나무 하나로 진짜 5-6억을 번다고 그랬는데 네. 우리 풀에서 꼭 거쳐가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네. 헛개나무 하나로 5-6억을 버셨다는데 네. 과연 그 말이 가능한지 이것이 알고 싶습니다. 궁금하시다면 공개해드려야죠. 와, 매출액 우와 5억 6천 5억 8,200 확실히 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조만간 이 기록도 확 깨세요. 네 알겠습니다. 확 깨. 네. 아니 사장님. 아니 이제부터 네. 지금 헛개나무 본부는 비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네. 어디 가세요 지금 또? 지금 비법 찾으러 가고 있는데. 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네. 아 그럼 같이 가자 그래야죠. 아, 혼자 알고 싶으시면 네 차 타세요. 아 저를 안 알려준 거 지금 혼자 어디 가시는 줄 깜짝 놀랐네. 차를 타고 20분간 달려 도착한 이곳엔 과연 어떤 비법이 숨어 있을까요? 오 바다다. 아니 네. 바닷가하고 헛개나무 뭔 상관 있어요? 이거 바다 물로 키우는 것도 아니고. 헛개는 살이 크지만 네. 그 비법은
여기 바다에 있어요. 비법이 바다에 있어요? 네. 아니 바닷물을 줘서 키우나? 여기 모래사장 보시면 네. 여기 무슨 껍질들 많이 있죠? 네. 조개 껍질. 조개 껍질이죠. 네네. 자흥은 키조개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 키조개 껍질을 군세에 네. 논다 그래서 가지러 왔어요. 헛개나무 잘 키우는 특급 비법 키조개 껍데기. 원래 키조개 껍질은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이곳에서는 돈을 주고 버려야 돼요. 그렇구나. 근데 저희한테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냥 서로 무료로. 무료로? 네. 하나, 둘. 분쇄한 키조개 껍데기를 모으니 근부계가 만만치 않은데요. 건강하게 자랄 헛개나무를 생각하니 힘이 절로 납니다. 우와. 자, 바다 안녕. 야, 키조개 껍질이 또. 헛개뿐만이 아니라 다른 약초나 네. 다른 작물 재배하시는 분들도 아마 풀과의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크, 풀과의 전쟁? 네. 이게 제초제를 쓰지 않으면 풀을 다 일일이 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네. 근데 이거를 깔아놓으면 네. 늦게 나오면서도 나중에 재배했을 때 네. 빨리 많은 힘이 안 들고 재배할 수 있어요. 바다 위에서 온 거는 또 연분기가 많잖아요. 네. 또 병충해 방제. 아, 병충해? 네, 기피 현상도 있죠. 이 방법을 다른 데서도 많이 사용한다면 아. 네, 오히려 버려지는 돈도 막아줄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키조개 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네. 여기 또 농사지는 분은 또 그 나름대로 또 좋고 네, 친환경 농법을 할 수 있고 구석구석 깔아주는 키조개 껍데기 오랜 고민 끝에 찾아낸 특급 비법으로 풀과의 전쟁은 이제 안녕이네요. 15년 전 헛개나무를 처음 만난 김대일 씨 기초 지식이 부족한 나머지 큰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요. 땅에다가 심으면 작물은 다 잘 자랄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논 같은 경우에는 물이 고이다 보니까 뿌리가 깊이 들어가질 않더라고요. 나무가 자라서 수확을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자라는 게 없으니 수확할 게 없잖아요. 그만큼이 다 손해라고 보는 거니까 한 5천 이상은 손해보지 않았나. 이후 산으로 옮겨 심어야 했던 7만 그루의 나무. 크고 작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마침내 헛개나무 농사에 성공! 그 공을 인정받아 각종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억대 매출 올리는 1등 공신은 헛개 열매라는데요. 이제 제대로 만나봐야겠죠? 좋은 창고예요. 좋은 창고? 예, 작년에 수확했던 네. 열매 보여드리려고. 네. 야, 이게 흑개매구나. 이게 잘 말려졌지요? 정말 잘 말랐다. 네, 소리가 네. 구슬 소리가 나네. 그러면 요 흑개 중에 요 동그란 거 요게 열매인 거죠? 아니요, 이 전체가 다 열매인데요. 네. 그 동그란 건 씨앗입니다. 아, 이게 열매가 아니고? 네, 잠깐 손 보세요. 아, 이건 씨구나. 네. 그럼 열매는 어디 있어요? 이 씨를 잡고 있는 부분, 이게 약이에요. 지구자라고 불리는 흑개 열매. 요게 지구자, 흑개구나. 네, 네. 헛개 열매의 맛은 어떨까요? 오, 맛있네요. 달지요? 달다. 이거 곶감만 네,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안 익었을 때는 굉장히 떫어요. 아. 감이 안 익었을 때 뭐 떫잖아요. 그렇죠. 네, 익으면 곶감처럼 맛있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열매가 가지나 잎에 비해서 가장 비싼데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워낙 귀하고 없다 네. 보니까 네. 줄기도 쓰고 잎도 쓰고. 네, 근데 그 부분의 성분도 다 각기 성분이 있지만 네. 열매가 가장 아 성분은 가장 예, 좋고 예 그래서 가장 비싸죠. 과연 좋은 성분은 헛개 열매에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일까요? 과병이라고 얘기하는 열매 부위가 간에 좋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과병 속에는 폴리사카라이드라고 얘기하는 도랑체와 저분자 물질로는 택시폴린이 간에 가장 우수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빗소리와 잘 어울리는 헛개 한상 차림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헛개 요리는 수유. 헛개 열매와 가지, 고기를 넣고 2시간 동안 푹 끓여주면 헛개의 담백한 맛이 그대로 배어있는 헛개 수육 완성. 야들야들하니 정말 맛있겠어요. 다음은 헛개 백설기. 쌀가루, 설탕, 헛개 열매를 넣고 잘 섞은 후 찜기에 20분만 쪄주면 끝! 아까 농장에서 땄던 헛개 잎으로는 초간단 부침개를 만들 수 있는데요. 비주얼은 일단 합격입니다. 헛개의 변신은 무죄! 헛개 활용한 보양식의 맛이 궁금한데요.
이거는 떡. 떡, 근데 팥 넣은 건가요? 헛개. 헛개 백설기네? 네, 헛개 백설기. 참 먹어볼까요? 헛개 꿀에다가 으아 그런다. 입안에서 퍼지는 달콤 고소한 맛의 향연. 와. 헛개 잎의 쓴맛은 사라졌을까요? 맛이 완전히 변질했네. 쓴맛이 하나도 안 나네. 저는 아까 저 결혼해서 먹었던 날이거든요. 그냥 먹으면 이 맛은 계속 가라. 단맛이. 여기 돼지고기 싸먹으니까 하나도 안 쪄. 아, 이 생헛개 잎을 수육. 그러니까 생육을 싸갖고. 자, 이제 김치도 넣어야지. 헛개 김치. 예? 헛개 김치. 김치가 그냥 김치 어떻게 헛개 김치야? 헛개 열매를 가루로 뻗어가지고 담을게. 양념에다 섞어. 양념 담을 때? 헛개 잎에 헛개 수육, 헛개 김치까지. 환상의 조합 자랑하는 헛개 삼합.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기 충분하네요. 헛개가 효자여, 아들이 효자여. 아들이 효자지. 아들이, 우리 아들 같지. 한 사람은 드물다겠다. 야, 헛개가 어때요? 또 사장님한테는 네. 효자인데 네. 헛개 때문에 또 효자 노릇도 할 수 있게 됐고. 네. 야, 진짜 헛개 아니라 헛개는. 그래도 잘했을 거예요. 원래 잘했고. 자, 여러분 헛개 많이 드시고 몸도 마음도 헛개. 와. 가면서 가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아 나 진짜 못하겠어 가면서 아 저 진짜 못하겠어요 피디님 저거 어떻게 요만한 거 야, 여기다 가면서 잡았다 잡았어 파리같이 기름도 응애 응애? 그때만 딱 뿜하지 뭐 독 같은 건 별로 막 올라오고 이러지 않아요 빨리 가시죠 아버님